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연구실의 윤성로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과 관련된 이론과 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정보과학의 한 이제 흐름이고요. 데이터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큰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는 그런 기계학습 딥러닝이 이제 대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론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과대학의 이론으로서 어떤 일상생활에 실제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응용들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일 연구실의 석박통합 6년차 이장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열 교수님 연구실의 스파이팀의 이현규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석박통합 과정 3년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어떤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그것을 뭐잘 표현해서 그냥 학회, 뭐 유명 학회에 제출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고. 네, 저의 목표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멀티모델 연구를 확장시켜서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을 좀더 편하게 이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주부여받은 임무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가 매일 연구하는데 혁신적인 게 전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혁신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혁신이 쉽다면 우리가 뭐 지금 뭐 공간 이동도 하고 뭐 타임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연구실 학생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언제나 최고를 지향하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임무, 혁신이라는 걸 잊지 말고 혁신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희망사항 그리고 자기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혁신을 지향하되 이제 여러 가지 점진적인 자신의 발전 그리고 이 분야의 어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애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